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다윗을 점찍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 중에 가장 그 혈통에서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다. 근데 이 예수님의 혈통 중에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다 도덕적으로 가장 선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있고, 예. 참, 이제 그 보면 도덕적인 것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중요시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다. 이제 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배경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다윗도 남자라 어느 날 그것도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이스라엘이 아주 강하게 부강하게 돼 있어요. 군대도 강하고. 그럴 때 이제 그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 가지고 이 장군이 전쟁을 잘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요압 장군이 전쟁을 치고 있고 다윗은 전쟁 해봐야 자기네들이 이길 테니까 마음 푹 놓고 별로 뭐 중요한 일이 없이 있을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 많지 않아서 집이 타닥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그것도 집이 막 별로 크지도 않고. 그래서 그, 궁성에서, 이제 좀 높은 데가 있죠. 왕이 사는 데니까. 나가서, 이제 밖으로 보다가, 어떤 집 조그만 마당에서, 그때는 뭐 집안에 샤워장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젊은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대목을 떠가지고 다윗이 헷가닥했어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부하를 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같이 잡버렸어. 그래서 이제 같이
타고 나니까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고 하면 남편은 지금 전쟁 중이야. 참 웃기잖아요. 왕이 자기를 위하여 전쟁을 치고 있는 그 군인의 아내를 겁탈했다 이거. 예. 네. 참 창피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제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다윗이 야 이거 만약 오늘 같이 잤는데 오늘 밤에 같이 자면서 이게 임신이 됐다. 그 생각이 그 고민인 거예요. 왜? 만약 임신이 돼서 이제 되고 아기를 낳을 때쯤 남편이 돌아오면 이거 누구 자식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이 불안해진 거야. 자, 이거 임신이 됐으면 큰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군대 장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 이 여자의 남편 이제 우리아라는 남자예요. 군인이야. 그 우리아라는 군인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걔를 특별 휴가를 주라. 그 군대 장관이 이 문자를 받고 참 희한하거든요. 그 요압 장군이. 그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특별 휴가를 주라 하니까 줬어. 그 이제 우리아가, 이 남편 우리아가, 이제 휴가를 나온 거야. 나온데 이 남편이 마누라가 있는 집으로 안 가고 어디를 들어오냐고 하면 궁전으로 들어오는 거야. 궁전 마당으로. 그래가지고 슬리핑백 꺼내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야. 하, 큰일 났어,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우리 아냐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왜 집에서 자지 왜 안 자냐 왜 여기서 자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내 전우들은 지금 전쟁을 치는데 내가 이 무슨 이유로 특별 휴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자겠습니까? 저는 전쟁터에 있는 전우들처럼 밖에서 자겠습니다. 이야, 이거 골치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마누라 생각이 나서 집으로 가겠지 한데 다음 날도 또 궁전 잔디밭에서 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 얘를 술을 좀 먹여야 되겠다. 참 다윗이라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이게 뭐든 거요 지금. 예? 지금 이제 귀신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술상 차려오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를 불러라. 그래서 이제 궁전 안으로 데려와가지고 술을 진탕 먹인 거야. 그래서 술을 먹여놓으면 아하 이렇게 되면 마누라 찾아갈 것 같아서. 아 근데 술 그렇게 먹여서 취하고 그랬는데도 이 우리아는 또 잔디밭에서 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못 말린다.
정말 군인 정신이 뭐예요? 투철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좀 해봐야 돼. 아시겠죠? 나의 그 군인 정신, 그건 많이 중요한가? 지금 마누라는 얼마나 남편이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룻밤쯤 어떻게 부인하고 같이 자면 어때? 그렇죠. 그러나 이 우리아는 나는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의 군인이다. 이런 게 너무 강한 사람 같아.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너무 강한 사람이 종교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돼요? 철저한 율법주의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다윗이, 돌려보냅니다. 원대 복귀해라.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장군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고 하면, 여러분, 군대 중에 정찰대란 게 있어요. 정찰대는 뭐 하는 거예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적군이 어떤 상태에 있냐를 싹 들어가서 한 서너 명이 그러니까 이 정찰대가 죽을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정찰대에 우리아를 포함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이제 그래서 공격을 하다가 우리아만 놔놓고 혼자 놔놓고 나머지 정찰대는 급하게 뭐요 후퇴를 해라. 요압 장군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란 얘기야. 그러면 그래서 요압 장군이 머리를 굴립니다. 이게 왜 이럴까? 휴가를 보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죽이라고 그랬다. 아,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아주. 그래서 다윗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요압 장군에게 딱 걸렸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윗 왕 그러면 다 존경하고 그러고 있는데 요압 장군한테는 딱 그 뭐가 잡혔다고 그래요. 네? 네?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후에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압 장군은 충성하는 척하면서 자꾸 다윗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그 얘기를 해요. 그 요압 때문에. 그 요압은 탁 모른 척하고 아주 이 요압 장군은 이 전쟁 잘 쳐요. 이 작전이 아주 작전이라는 게 뭐예요? 뭐 하는 게 작전이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 잘 속이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축구 누가 잘해요? 예? 네? 축구, 농구 이런 거. 미국 말로 fake motion이라는 게 있어요. fake라는 것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뭐요? 탁 하면 상대방 수비수가 뭐요? 이쪽을 막으려고 확 움직이다가 탁 이리로 가버리면 상대방 수비수가 어떻게 넘어져 버리는 거. 이제 그게 별 힘 안 들고 그걸 페이크 모션을 잘하면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그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술이야.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제 다윗한테 보고합니다. 우리아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다윗이 그 우리아 그 아내 이름이 바세바예요. 바세바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그 위험한 짓을 하고도 바세바한테 막 진짜로 해가다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세바를 불러서 결혼을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왕비가 되고, 그래서 그때 그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실제로 임신을 한 거야. 그 임신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뭐요? 다윗이 다윗이 그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할 거라고 했는데 다윗이 안 해. 왜? 뭐가 인멸돼서 증거 인멸이야, 그렇죠? 증거 인멸.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증거 없어. 증거는 누구만 알게? 요압 장군만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은 누구의 상징이게? 사단의 상징입니다, 성경. 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도 몰라도 아는 나의 그 죄를 아는 사람은 아는 분은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왜 사단이 다윗을 꼬드겨서 그렇게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해서 자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그 살인과 간음은 벌이 뭐예요? 사형이야. 그런데 다윗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 받아야 마땅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과 사단 외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다윗은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거 그대로 가면 여러분 아무한테도 안 들켰으니까 아는 거는 요압 장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돼. 아는 척 했다가는 어떻게? 자기도 죽어.
다윗이 죽일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 증거가 나타난 증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진짜로 사단 쪽으로 가버릴 거냐? 하나님 쪽으로 다시 올 거냐? 지금 다윗은 잠시 동안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악령들이 다윗을 괴롭힐 수 있어. 그렇죠. 왜? 다윗은 마음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예, 네, 불편하죠. 그래서 밤에 자면 꿈도 막 무서운 꿈을 꾸고, 막, 네, 이러면서, 옛날에 다윗은 악기를 수금을 켜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걱정이 생기고 평상시에 잡념의 지배를 받게 되고 혹시 요압이 어떡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하죠. 그러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윗을 구원해야죠. 사단의 지배로부터, 악령들의 지배로부터 구원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이 초콜릿을 먹고 지금 아빠가 혼낼까봐 숨었다. 이 아빠는 그 아들을 혼내러 가. 구원하러 가. 구원하러. 왜? 사랑하니까. 빨리 그 악령들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빨리 꺼져가는 유전자를 다시 뭐예요? 아, 우리 아빠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끼게 해서 그 꺼져가는 불쌍한 아들의 유전자를 켜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당시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하나님이 전달합니다. 다윗이 최근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바세바와 결혼을 했는데 그 바세바의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죽자 말자 결혼했다는 것도 그 전쟁 미망인을 왕비로 삼았다는 것도 뭐예요? 조금 뭔가 뭔가 이상하다는 기미를 선지자는 그 결혼 후부터 뭐예요? 왕의 그 모든 것이 옛날처럼 명철하지도 않고 자꾸 신경질 내고 왕이 좀 달라졌어. 알파파보다는 뭐예요? 베타파가 많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영감을 주시는 거야. 나단아,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회개하지도 않고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 얘를 가서 구원해라. 가서 그 다윗은 자기 자신이 회개도 하지도 않고 사단한테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어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저게 왜 저 사람이 저기서 죽나? 몰라. 이제 그것처럼 죄인에게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거야. 우리는 뭐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죄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그런 것이 에베소서를 보면. 저는 이 에베소서를 참 좋아합니다. 와, 에베소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보고 막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로 선택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선택 예정,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다, 예정했다는 것을 스케일을 크게 봐야 돼요. 이걸 스케일을 너무 좁히면 이게 아주 이상하게 돼버려.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로 이게 그러니까 그럼 누구가 선택받았을까? 누구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을까? 혹시 나는 지금 교회를 댕기긴 댕댔는데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이 안 된 사람이 아닐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정이라는 말은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해야 되겠다. 근데, 창조하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인간, 지구상에 만드시는 인간은 다 뭐예요? 다 죄에 빠질 거고,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이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그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할 때,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뭐예요?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자기가 지구상에 창조할 아담과 이브가 죄인이 될 것임을 뭐예요?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기 전부터 아담과 이브는 죄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이 된다면 내가 구원해야 돼. 그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아들이 죄인들 대신에 죽는 수밖에 없어. 이거 웃기잖아요. 이 이런 게 다 있어. 그럴 바에야 창조하지 말지.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만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해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 왜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창세 전에 자기가 지구상에 창조할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다 이 말이야.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를 해놓으니까 누가 속여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했어요. 사단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상에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사단이 그 에덴의 동산에 와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사단이 이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기 전에 이 동산에 이 지구에 와 있은 이유는 뭘까? 이제 거꾸로 탁 올라가야 돼요. 그 뭘까요? 왜 사단은 지구에 와 있을까? 그거를 알아야 돼. 그게. 이게 이제 핵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온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 이유를. 인간의 추측 가지고 하면 안 돼. 예. 네.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이 제일 깊이 영감을 받은 선지자인 것 같다.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뭐가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제 사단의 전쟁이야. 그 사단은 본래 누구냐 하면 천사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직책을 맡은 천사장이었고 정말 천사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그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장일 때 그 사단의 이름은 루시퍼 또는 루스벨이었어요. 이 루스벨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란 건 뭐, 무슨 뜻이에요? 뭐, 한 천국에서 뭐 총칼 들고 대포 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전쟁은 논쟁입니다. 의견 차이가 생겼다. 여러분, 이 의견 차이가 생겼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의견 차이가 생겼다는 말은, 그 루스벨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에 충돌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있도록 창조했다. 하나님이 독재자 하나님이면 내 의견만 받아들이고 딴 생각은 뭐요?
하면 죽을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천사들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피조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이다. 어떤 선택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대들 수도 있도록. 여기서 그거를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라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면 선택의 자유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죽여버린다니까. 사단은 아직도 안 죽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선택의 자유는 어마어마한 거고, 그 선택의 자유 때문에 사단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주셔서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사단 때문에. 아직도 사단을 존재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예요? 응?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선택 때문에 이 다윗도 그 선택의 자유 때문에 이렇게 범죄한 거야. 범죄, 죄 못 지게 하면 선택 못 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게 하나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논쟁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신학자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런 신학은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논쟁이 허락되는 곳이니까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논쟁의 핵심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자기가 창조한 모든 우주는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되어야 돼. 왜?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 없어. 그러면 이 우주에 살아서 존재하는 존재는 뭐예요? 없어. 참 하나님 누구 말 맞다나 대통령 해먹기 어렵다 그러더니, 그렇죠. 하나님 해먹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거는 이제 하나님 편의 천사들, 이 용과 더불어, 용은 이제 사단입니다. 더불어
논쟁이 벌어졌다,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 사단 편의 천사들, 사단에게, 사단의 생각을 옹호하는. 즉, 온 우주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철저하게 법적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법치주의.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그런데 그 법이 최고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 법은 뭐예요? 사랑이지. 그런데 법치로 내려오면 그거는 수준이 뭐예요?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사단과 그 사단의 의견에 공감하는 그 천사들이,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어디에? 천국에. 천국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용이 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어디로? 땅으로 내 쫓겼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의 결과 사단과 악령들은 이 땅에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자기가 이 땅에다가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은 죄인이 될 것이란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 땅에 창조된 인간이 불행이도 누구요? 우리라고! 우리야. 그 우리는 운명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운명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운명적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곳에, 이 지구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일단 속았고, 그 속자 말자 아담과 이브의 뭐는 변해버린 거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잖아요. 유전자는 변해서 아담과 이브는 죄인이 돼버렸다. 그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를 우리가 다 타고났으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렇지. 조건적으로 생각해야 하나님이 안 좋지. 그렇죠? 싫어. 왜? 조건적인,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하는 하나님이지. 내가 시킨 대로만 해야 돼. 내 말 잘 들으면 복 줄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벌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댕긴 것처럼 바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는 말이 안 되는 거. 그런 오해 속에서 그 조건적 하나님을, 사단이 속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속아서 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광야에서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유전자는 이미 변질돼서, 조건적으로 변질돼서 죄인이 됐으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으로서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버려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이 율법을, 명령을 잘 지키면은 우리는 천국 갈 거고, 율법을 안 지키면 돌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광야에서 받자, 그 모든 유대인들이,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계획이요. 약속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서?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하늘에서 보고.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두야. 왜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을 뭐 하고 살았어? 노예를 살았어. 그러니까, 노예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벌 안 받고,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예요? 축도를 얻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예 근성이 베켜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생각. 그래서 막 주인이 법을, 율법을 좀 말 잘 들으면 아무 일 없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는 하나님으로. 그 근성을, 그 노예 근성이라고. 그 노예 근성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이 노예들은 뭐예요? 우리가 잘 지킬게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사단을 옹호하는 악령들은 이 지구상에 와 있게 되었 거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온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단을 따르게 된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으로서는 이거 골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된 상태다? 사단 편과 하나님 편으로 분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천사들도 나는 그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난 더 좋아. 이래가지고 의견이 막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이루셔야, 지금 우주가 분열된 상태다. 그럼 하나님이 꼭 이루셔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지상, 그렇죠. 최고의 하실 일이, 이루어야 하실 일이 뭐예요? 지상과업이 뭐예요? 통일이지. 이대로 갈 수가 없어. 분열된 상태로.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천사들, 뭐대? 즉결 처분해. 죽여버리면 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죽이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이 그 자기를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는 사단과 천사를 다 죽여버렸다. 사형.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단이 옳다고 주장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돼버려. 그렇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죽였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냐? 말 안 들어도 뭐예요? 사랑하는 거야. 그 이 대결, 이 충돌이 우주 최고의 이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그 원칙에 의하여 원수도 뭐예요? 그 사단도 구원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도 구원하시려면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사랑보다 뭐예요? 낫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실제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던 천사들을 보고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진리구나. 그것이 생명이구나. 왜? 조건적 사랑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조건적 사랑의 방법대로 인간을 통치해 보니까 어떻게 결국은 다 죽어.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천사들은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시간과,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도 안 받아. 그래서 물질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양자역학적 영적 차원에서 있었던 일을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 같은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서 창조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물질로서 구성된 그것은 어떻게 되게 돼 있다? 창조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있다? 여러분, 열역학 법칙 배웠을 텐데.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배웁니다. 열역학, 에너지는 그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열역학 제2법칙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해체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투명한 와인잔에 깨끗한 물을 붓고, 거기서 새까만 잉크 한 방울을 탁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그 순간은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잉크방울이 어때요? 동그랗게, 원 모양을 탁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기다리면 어떻게 돼? 서서히 어떻게 해요? 잉크라는 물질이 물에서 점점 잉크방울이 어떻게 해체돼가지고, 나중에 방울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약간 회색으로 변하고, 잉크 방울은 어디 갔는지도 없어. 모든 물체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그래서 천사들은 엔트로피가 안 일어나요. 왜? 물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물질적 존재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공간의 지배도 받고. 그래서 왜 이런 존재를 만들었냐고 하면,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고, 조건적 사랑은 뭐다? 스트레스지. 그건 죽이는 것이 죽입니다.
것인가를 딱 증명을 하기 위하여 엔트로피의 법칙에 법칙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물질적 존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막으려면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왜? 하나님이 계속 새로 뭐예요? 새로 그 생명을 자꾸 주면 엔트로피가 안 일어나지. 그런데 인간이 점점 조건적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럴 시간이 흘러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죽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돼버린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네. 우리는 그 엔트로피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에 거하는 한, 조건적 사랑에 거하는 한 엔트로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19절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흙.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도 자꾸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는 다시 복구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망가져가던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야. 어떤 경우에 생기를 받을 때, 생기를 받을 때는 언제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내가 감동받을 때야. 그래서 그거를 보자 이거야. 그러면 그 천사들도 악령들도 뭐예요? 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 이게 생명이고 진리가 맞구나. 우리가 사단에게 배웠던, 즉 악령들이 사단에게 배웠던 조건적 사랑 원칙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통치해 보니까 어떻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유전자 꺼지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엔트로피가 더 급속하게 오고,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보면 엔트로피가 회복될 수도 있고, 엔트로피가 일어나도 더 엔트로피가 잘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간다. 그러니까 천천히 늙는다. 병에 걸려도 나을 수 있다. 그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것을 딱 구별해서. 그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치유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악령이 강력하게 작용하면, 유전자에 작용하면 유전자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쫙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그 망가져가는 유전자가 뭐예요? 정상화된다니까. 이거를 온 우주에 보여줘야 돼. 그러려고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그 차이점을 구별을 시키기 위하여.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생명이고, 조건적 사랑으로 가면 엔트로피를 더 촉진시키는 사망이다. 이거를 보여줘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거를 선택하도록 해서 온 이 온 우주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우주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제가 방금 뭐 되게 하려고? 통일되게. 어디 안에서?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 말 성경에 깊게 그렇다고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예. 저는 이 강의를 자주 하는데 이 강의 할 때마다 신나요. 자, 에베소. 그 말도 역시 에베소서에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장 10절 보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 말을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뭐예요? 자, 지금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 있지. 조건적 사랑을 우기든 옳다고 우기든 사단과 그 악령들은 어디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땅에 있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야. 이것이 지금 어떻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을 시켜야 돼.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곧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통일 과학을 하나님이 완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알아야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우주 통일에 나의 존재가 도움이 되게 안 되게 도움이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극히 중요한 존재, 다른 천사들보다. 왜? 우리가 없으면 우주를 통일시킬 수가 없어.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그 생각에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망가지잖아요. 엔트로피가 막 빨리빨리 일어나잖아요. 파괴되고 병들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면 와, 망가지던 전체가 다시 회복.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이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암 환자들이 부러워요. 왜 부러워요?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 돌아가. 생기를 받으면. 그래서 이 온 우주에서 지금 천사들이 주시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게? 저는 암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나쁜 다윗처럼 그런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죽여버리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다윗이 불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이것도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주 통일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이 우주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뭐, 누구누구의 며느리다, 누구누구의 아내다, 뭐, 남편이다, 엄마다,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우주 통일 전선에 투입된, 네. 그리고 가장 격렬한 전쟁을 치르는 군대를, 무슨 군대라 그래요? 특공대다. 그 저는 암 환자들을 가장 힘들게 싸우고 있는 뭐예요? 우주 통일 특공대로 봅니다 저는. 박수 안 치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우주의 천사들은 와 저게 낫네. 조건적일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전자가 망가져서 암세포가 되더니, 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저 암이 없어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네. 이거를 가장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샘플로서 특공대가 아마존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제가 뭐 뉴 스타트를 하면서 암 환자를 치유하는 하나님 진짜 우리들의 창조자를 소개하고 있지만 천국 가면 저는 여러분 뒤로 밀릴 거예요. 왜? 천국 가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뭐라고? 이상구 너는 암도 안 걸려봤잖아. 암 걸리면 그 고민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너는 그 맛 못 봤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가서 저도 꽤 괜찮은 특공대라고 변명하기 위하여 지금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저도 암 걸려봤어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제가 암 환자가 돼봤다고. 그래서 친구 의사가, 의사 그 병원에 놀러 갔더니 친구 의사가, 너 건강검진 어떻게 받고 있어? 저는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받아본 일이 없어요. 지금 80세인데. 이제 80세가 되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재촉도 별로 안 해. 왜? 왜 그래요? 넌 뭐 어차피 곧 죽을 테니까. 이런 식인 것 같아. 정부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꿈에서, 야, 그래도, 막, 가슴 사진이야. 가끔 찍어봐야지. 내가 찍어줄게, 오늘. 그래서 턱 찍었어. 그 엑스레이 필름은요, 금방 인화돼서 나옵니다.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톡톡 해서, 10분 후에 턱 가지고 나와서 척. 그 제가 봤어요. 지금 뭐야?
폐암이야, 폐암. 그리고 폐암 환자야, 내가 폐암 걸려서 아찔하더라고. 머리가 핑 돌면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 눈앞이 뭐야? 하늘이 노랗더니 캄캄했죠. 억장이 뭐예요? 무너져. 아휴, 아무리 그러라. 그리고 옥장이 무너져서 야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 네. 전화벨 소리야. 그래서 전화 받으려고 깼어. 꿈이야. 와, 진단 맞아요. 그래서 암 걸린 기분은 제가 살짝 꿈으로. 꿈이나 현실이나 뭐예요? 느낌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특공대원이었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다. 농담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야말로 반드시 태어나야 될 하나님의 그 우주 통일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없어서는 안될 특공대라는 것.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왜이 지구상에 태어났는지 그게 답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무슨 이론을 갖다 붙여도 왜 태어났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 통일 과업을 이루고 나서 우리는 그 특공대로 싸우다가 결국 죽을 수, 다, 결국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뭐다 죽을 수 있죠. 죽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뭐 앞으로 뭐 이 30년 내에 안 오신다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죽었어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흙으로, 그때는 더 이상 흙으로 만든 이상구가 아닌 새로운 영적인 몸을 가진,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은 흙으로,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천사와 동등한 이상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때는 더 이상 우주, 하늘의 전쟁은 뭐예요? 없을 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흙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누구라고 부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통일 과학을 위한, 저 하나님도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우리도 전쟁 중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전우야. 우리는 그 전쟁, 통일, 우주 통일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통역자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역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낮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뉴스타트도 지금 우주 통일을 위한 일이라니까. 그렇죠? 와,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영광스러운 얘기죠,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 이 우주에 뭐 가면 수많은 별들로부터 초청을 받을 겁니다. 왜? 천사들은 여러분들이 살아 이 천국에 오기 전에 그 투병하고 고생하던 그 때를 천사들은 체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만이 실전 경험자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동역자이고, 하나님께는 동역자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천국의 공동상속자. 기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 즉 그는 상속자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이고, 왜 이리 박수를 안 칠까? 어마어마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 뻥을 누가 믿겠어요? 성경은 그런 뻥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에는 뭐예요? 벅차. 그러니까 박수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이걸 믿어야 돼? 뭐 안 믿어야 돼? 이게 뭐 뻥 중에 이런 뻥이 어디 있어? 뻥이 아니래도요.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는 뭐예요? 뻥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서 산다면 나는 뭐요? 바보 같은 놈이야. 그래. 잘해봐. 바보 같은 놈. 그러니까 성경은 다 뻥이야. 조건적 세상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적 우리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려면 누구를 보내줘야 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야 돼. 아시겠지? 야, 오늘 다윗 이야기 시작하다가 우주 통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야 이제 다윗 이야기가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할 텐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기 위하여 제가 이 서론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깊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참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우주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 아주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우주 통일, 네, 하나님과 함께 공동 동역자가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만큼 우리가 만약 그 전 우주 전쟁 동안 전사를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버릴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의 전쟁을 알아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충분히 부어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병이 나으면 믿고 낫지 않는다면 뭐 그런 하나님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 통일을 위함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끝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